2018년도 12월 2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의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장이 아침장이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주가가 급변동이 왔었죠. 급변동이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는 오늘도 연일 수익이 남았는데요. 자, 먼저 올라온 회원님 수익률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2월 19일 도율님이라고 이제 저희 카페에서 젊으신 분이죠. 어제 8만원 수익 내고 오늘도 7만원 수익이 났는데요. 자, 도율님 주식전업 투자 도율해서 12월 2018년도 12월 20일 자, 날마다 수익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장 끝까지 늘 고생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자, 이제 어제하고 오늘 두 번째 거래하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금을 지금 적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 경험을 지금 쌓는 중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냥 방송만 듣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오늘서부터 실전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많이 벌 생각 안 한다. 지금은 제 방송을 처음 듣고 주식 이 전업 투자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소액만 배팅을 하는 거죠. 소액만 배팅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오늘도 7만 3천 원의 수익이 났고요. 자, 오늘 이제 경청님이라고 자, 지금 나이가 50초 정도 됐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수익이 났습니다. 2018년도 10월 20일 자, 28만 5천 원의 수익이 났고요. 누적 수익금이 쭉 밑에 마우스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 지금 한 달 10일 정도가 조금 지났는데 955만원의 누적 수익금을 지금 꾸준하게 쌓고 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업투자로 큰 재산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세 번째 우주님입니다. 우주님이 오늘도 59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59만원 수익이 나서 자,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방장님의 쪽집게 리딩에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16만 7천원 그 다음에 42만 9,740원 합이 59만원 누적 수익금이 2,146만원입니다. 자, 한번 꾸준하게 한번 쭉 밑에 마우스를 천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주식 전업 투자를 처음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째 됐고요. 그리고 연세는 65세에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 받은 것 같고 매일매일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100세가 넘게 사는 세상에 이러고 살다가 앉아가지고 평생 버는 거 곶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이거 불안해서 살겠는가. 그렇게 해서 제2의 직장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그것도 불안하니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전업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지금 두 달째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65세 됐고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무선 이어폰을 끼면서 끼고 제가 바닥이다 그 다음에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루에 두 번씩 접속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채팅할 시간도 없죠. 왜 그러냐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 방송만 듣고 중간중간마다
진입을 해서 오늘도 42만원, 그 다음에 16만 7천원, 합이 59만원, 누적 수익금 이제 두 달 만에 2146만원을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이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 수익률로 연결이 되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코스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저희 카페에서 아침에 바닥을 잡은 거거든요. 바닥을 잡고 꼭지를 잡아가지고 오늘 변동폭이 뭐 한 5.4% 정도 되죠. 5.4%인데 지금 평균 수익률이 다 2.5%에서 3%씩 오늘 회원님들이 수익을 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5.5% 완전 바닥을 3틱, 4틱 차이도 제가 다 잡아드렸는데 워낙 바닥이 아침장에 하락해가지고 시작하니까 머뭇거리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제 이야기대로 반등권이 잡기 시작을 하니까 늦게 들어간 거죠. 늦게 들어가서 2.48%의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진입 들어가서 약 1%의 추가 수익이 나서 결국은 뭐 한 3.5%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뭐 방장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라고 해도 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못하죠. 자, 오늘 이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장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미 장중에 12시가 넘어가지고 넘기 시작을 아마 그 시간대쯤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서부터는 하락장이다 라고 제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라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저희 카페 회원님은 긴가민가 긴가민가 인버스는 빨리 변동폭이 없으니까 진입을 못해서 이 엄청난 대박을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서 불안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코스피를 말씀드릴 텐데요. 코스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쉽게 반등권 못한다. 주가가 겨우 지금 뭐 오늘도 종가가 2060포인트에서 또 끝났는데요. 이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 올라갈 때가 아니다. 11월달 10월달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급락 이후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 두 달 정도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구간이 12월달이 될 것이다. 12월달이 지금 고생 무진장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왜 또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 그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미국장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또 어제 그제 며칠 동안 앉아가지고 FOMC 미 연준 정책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사실이죠. 빠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전략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 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 S&P가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 정확하게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식이 돈입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볼까요? 불확실성 키운 미 연준, 불안이 있는 한국 증시. 자, 금리가 2.2에서 2.5%로 인상, 올 들어 네 번째죠. 자, 지표 의존을 높인 미 연준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내년 2회 인상 예고에도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있다. 이런 글입니다. 자, 20일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락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장은 많이 안 빠진 겁니다, 오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미국 다우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했는데 왜 오늘 장에 그다지 우리나라 장은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다지 안 빠지고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뒤진다. 자, 미국장 하락장에 비하면은요, 바닥이 견고하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별로, 개파락이 없다가, 장중에 만회를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의 종가를 뚫고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급락이 연일 왔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다. 속고 속이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거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하향 조정된 점은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상의 속도가 하향 조정된 점은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기조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한 투자자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급락했다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다 요런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요. 여기에 엄청난 사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미 연준에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됐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의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 이렇게 해서 어제 급락을 했다. 이렇게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 얘기죠. 자, 어느 날은 앉아가지고 금리가 뭐 턱걸이 밑에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하더만. 또 이제는 또 하락하니까 금리를 동결을 하겠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이게 또 악재로 또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풀이가 막 그냥 코에다가 걸면 코고 어느 날은 귀에다가 걸면 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를 하실 것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요, 사기꾼 시장이에요. 이래서 등치고 저래서 등친다.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거기에 맞따라서 이런 뉴스가 여러분들을 뒤어 흔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서상령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 국채 금리 변화 등이 경기 둔화 이슈를 불러왔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글로벌 성장 둔화를 지적하면서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중장기적으로 미국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향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자, 박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진 가운데 연준의 지표 의존적 입장이 강화되면서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게 변수다. 이 변수를 녹여낼 만한 금리 정책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노벨상을 받는 경제학자가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면 그건 또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거 갖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S&P는 더 빠집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무조건 빠지는 겁니다. 이런 뉴스하고 상관없이. 자, 이제 다음 뉴스도 뭐 똑같습니다. 뭐 FED 내년 금리 3% 마지노선, 파월 비둘기로 매파해서 비둘기로 선회 중이다 라는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고 앉아가지고 지금 S&P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종합주가에다가 지금 주식이 지금 하락하고 지금 급락해가지고 오늘 내일 반대 매매로 당해가지고 눈탱이 받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앉았는데, 이게 매파에서 비둘기로 지금 선회 중이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이러면은 뭔가 또 기대 심리를 또 주는 거죠. 뭐 어느 날은 갑자기 매파에다가 이제 또 비둘기로 트럼프가 막 안 된다고 막 개질을 떠니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거 여러분들 상관없이요 무조건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 시장에서 날마다 바뀌는 뉴스, 어느 날은 이쪽 편 들었다가 어느 날은 저쪽 편 들었다가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로서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50편이 연재가 되는 날인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시황 분석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50편입니다. 제목에 제가 여러분들 제가 글 포스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부 다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포스트를 적을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십시오. 자, S&P의 바닥은 얼마인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다 유료 방송이기 때문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두원 KB증권연구원은 최근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지표 하방 압력, 그 다음에 내년 2월 말 미국 무역전쟁 우려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 시기는 6월 말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그때 가보면 알고요. 6월 말이 글쎄요 라고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마지노선은 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립금리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장단기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3%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요것도 글쎄 올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명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견해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연하게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올렸다가 무슨 꼴 날려고. 그래서 그냥 더디게 움직인다라는 건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급 조절을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내년에 경기와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확장되지 않는 이상 2.5에서 3.0%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 자, 그리고 또 한마디 했네요.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 과거 10년 몰과 2년 몰에 미국 채권의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됐다. 이 1980년 이후 미국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었을 때 경제가 타격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감안하면 내년 금리 인상 사이클은 3%대에서 멈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들 3%를 이야기했네요. 이거 뭐 교과서에서 나온 건가요?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건 바뀔 수 있다. 또 바뀌면 뭐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겠네. 자, 이상 점도표의 변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을 투자자의 마음을 뒤흔드는 요인으로만 작용될 뿐이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월가들이 전 세계적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월가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사회적인 현안의 한쪽으로 시선을 몰리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재산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게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건 저도 말씀드립니다. 당연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급락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느 날은 정책금리 중립금리 밑에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갑자기 막 그냥 장대 양봉을 치고 말이야. 이렇게 사기를 여러분들한테 치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그렇게 봐줬다는데 시장이 그렇게 봐줬다는데 그랬으면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갔어야지. 근데 왜 급락하냐고 연일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그게 다 속임수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붉은 태양이 지난 730일 동안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내가 무한도전을 시작하겠다. 이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코스피 코스닥에 배팅해서 100만 원 갖고 하루에 초단타 쳐서 얼마를 버는가? 이런 거에 대한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코스피 코스닥 이 수익률을 보시면 종합주가를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공을 해드리는가. 백전백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백전백승. 그런데 뭐 이런 뉴스 보고 제가 투자를 하면 이렇게 백전백승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손실 안 나고 어떻게 이 뉴스만 보고 제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수익을 내겠습니까? 이걸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배우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매일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지난 두 달 동안의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 비회원이라도 수익률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을 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에 살아남으시면 그리고 살아남는 분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꿈꾸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바로 제 수익률이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